자,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 이,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 자. 어, 좋아. 구도 잘 잡으시네, 그래도. 오. 오케이, 됐어. 와우. 거의 배경이 이제 찍으셨네? 어. 제 얼굴이 오이가 돼가지고. 왜 제 사진은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자, 다시 가, 다시.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자, 다시 가, 다시. 이상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자, 다시 가, 다시. 이상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너무 대충 찍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표정이 약간 소매치기 당한. 소매치기 당했어. 야, 가비야. 네. 그럼 지금 가는 데가 충칭의 핫플레이스야? 완전 핫플. 선배님이. 오. 사실은 동년배 중에는 MZ 대표 아니겠습니까? 동년배 중에는 내가 좀 핫하긴 하지. 아, 당연하죠. 왜냐면 대학 축제도 가고. 그렇지. 우와. 50대 중에 가장 MZ틱한. 그런 분들은 MZ의 성지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가 오늘 가는 곳이 MZ의 성지. 언제 옷 갈아입고 입었냐? 아니, 패션쇼로 왔냐? 패션쇼? 바로 갈아입고. 아, 바빠요. 진짜, 잠깐 딴 데 보고서 못 갈아입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가는 길에 그래, 이렇게 해주는데. 멋쟁이야, 진짜. 근데 우리 이제 사진 찍으러 가야 돼요, 선배님.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찍어달라는 얘기 하나 지금. 맞아요. 우리 선배님이 미치겠네, 정말 사진 잘 찍으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한 번도 찍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봐, 그러면. 오늘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쉽지 않아요. 명수 선배한테 찍히기가 쉽지 않아요. 사진기가 너무 좋은 잘 거지. 찍으셔, 진짜 잘 찍으신다. 사진 되게 잘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제가 인생샷을 한번 남겨달라고. 네. 인생샷. 어, 좋다. 네, 드레스업 할게요. 어, 와우. 카메라 한 4대 가져가서 이걸로 찍어주시고. 아, 나 드디어 찍어보는구나. 아, 네. 아유, 정말. 내려봐, 그러면. 아유. 오, 좋다. 이거 좋다. 아니, 명수님이 약간 미감이 있어요, 미감. 맞아. 버킷리스트다, 버킷리스트. 미감 다 있어요. 네. 저는 원래는 버클링도 있어야 돼요, 지금. 안 돼, 충칭에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아, 충칭에 있어야 되는데. 충칭 내 거야. 전 충칭만을 생각합니다. 아, 완전 충칭은 명수야. 충칭! 되게 사진 많이 찍는데요. 여기 사진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장강! 오. 저렇게 사진 찍는 너무 예쁘죠? 아니, 진짜 예쁘다. 합성 한번 찍어봤다. 합성 아니야. 와. 멋있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아름다워요.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오, 그러네. 우와.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아시아에도 중국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와. 선배님. 야, 이게 뭐야? 야, 내리자마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사람이 많아야 핫플이지. 그러면 텅텅 비면 핫플이 아니죠. 야, 여기는 핫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더우니까 나온 데 아니야? 어? 아니에요. 나 여기 왔던 기억이 나.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역시 3,300만. 여기 대교에 가면요. 그 사진을 찍는 명당이 있어요. 아~ 우리가 대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천시문 대교. 아우. 저런 명당 가줘야지. 어, 너무 궁금해. 오, 야. 오. 야경이 끝내주는 곳이에요. 아니, 나도 예전에 짱이네 투어 할 때 왔던 기억이 나긴 나. 아, 오셨어요, 여기를? 여기 밑에 가면 기워야지 많이 있고 막 그런데. 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도 해왔어요. 뭘 준비해왔어? 여기에 사진. 전화로 찍으면 되지. 안 돼요. 제가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도 여러 개 준비해오고 선배님도 좀 찍어드리고. 아, 나는 안 찍어도 되니까 너나 많이 찍어. 아, 아주 사진 찍는 거 소문나가지고 연예인들만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어우. 야, 저 앞에 봐봐, 저 앞에. 와. 충칭에 계신 분들 다 나왔나 봐요, 여기 지금.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야, 사람 진짜 많구나. 와. 이게 바로 대륙의 클라스인가라는 생각이. 아유, 이게 다 어디다가 나오셨대.
정신없다. 저 저런 데 가면 기빨려서 힘들어요. 야, 진짜 옛날 기억난다. 옛날 기억나. 여기는 지금 그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야. 저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 진짜요? 많이. 그럼. 야, 나 지금 너무 많다 생각했는데. 완전 스팟은 아직 안 간 거죠? 안 간 이제 가는 길이 이래요. 가는 길인데도 가는 길이 지쳤어요. 아이고야, 지금 봐라 이제. 와. 지금 여기가 다리 위로 올라가는 입구일 거야. 아이고야, 난리 났네. 아. 이 다리 위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와, 인산이네. 아, 진짜. 와. 아, 근데 이게 좀 극악이다. 에이, 이게 좀 극악일 수 있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걷는 게. 피난 가는 기분. 아, 이거. 자, 여러분 이거 알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이. 예. 어머, 우리 또 시청자 바라기. 여기가 하프린데. 말이 안 된다. 죽을 각오로 하고 오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네. 진짜 여기 인구도 많고. 밥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예. 가비가 너무 튀어요, 지금. 아니, 근데 가비 씨 머리 스타일이 아까 그 진짜 직녀 같다. 아까 그 직녀 머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비만 쳐다봅니다. 네, 여기서 예. 미화되지 않으시려면 예. 옷을 저처럼 입고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이 입고 오셔도 칠 수 있다. 오.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인다. 야,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여기 사람 보세요, 사람. 아. 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충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말에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어머. 그러니까 오시더라도 주말 피해서 평일에 오시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와, 덥다, 더워. 땀이 줄줄 나, 땀이 힘들죠? 줄줄 나. 힘들죠? 네. 예. 본인이 극락하려고 오셨으니까 즐기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악이 됐어. 난 이런 거 싫어하거든. 사람 많은 데를. 나는 집에도 혼자 있는데, 있는 가족도 내쫓는데. 아우. 난 누구랑 그렇게 사람 같이 있는 것도 안 좋아해. 나는 야시장 가는 게 그 악이야. 난 그런 거 싫어해. 아, 오히려 선배님한테는요? 아, 야시장 싫어해요. 저때 굉장히 더웠어요. 38도였어요. 진짜로. 아, 그럼 체감은 거의 40도 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쯔강에서도 습해요, 또. 아, 맞아요. 엄청 습해요. 예. 그런데도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 화뿔이니까요. 화뿔이다, 화뿔. 화가 뿔난다, 뿔나지, 화뿔. 어떻게 사진 찍어주신 분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모여있네요. 보시면. 여기로 이제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못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해요. 거의 사람 없이 찍는 건 불가능. AI로 찍어야 돼요. 아, 지워야 되는구나. 예. 선고. 선고스타. 선고. 한국스타. 진짜? 알아보잖아요. 오, 한국스타. 한국스타. 한국스타라고 했어. 네. 기본이죠, 뭐. 한국스타라는 얘기죠. 예. 한국스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스타. 여기 있어. 어머, 진짜. 선배님 멋있다. 한국스타라고 했어요. 네, 기본이죠, 뭐. 한국스타라는 얘기죠. 한국스타.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결 미소가 밝아지셨죠? 네. 굉장히 밝아집니다. 자,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 여기서 찍으세요? 예, 여기 서. 좋아. 구도 잘 잡으시네, 그래도. 오. 오케이, 됐어. 와우. 거의 배경이 이렇게 찍으셨네? 제 얼굴이 오이가 돼가지고. 왜 제 사진은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다시 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다시 가. 이상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조이 씨랑 청아는 엄청 예쁘게 찍어. 다시 가. 이상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너무 대충 찍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표정이 약간 소매치기 당한 거. 좋아, 좋아. 소매치기 당했어. 아, 나 저거 캡처해서 나 저거 쓸래. 짤로 쓰고 싶어. 아, 나 개인적으로 저 불쾌하는 표정 간직하고 싶어요. 명수님 이모티콘 출시 안 돼요? 저 불쾌한 거 너무 좋아. 아니, 우리 극한투어 특집으로 이모티콘 출시해줘.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너무 대충 찍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뜯어. 우리 눈들 감니. 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어, 지금 좋아. 어, 지금 좋아. 오,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나! 됐어. 오케이.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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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냐면 옆에 아줌마 머리가 걸려가지고. 좀 낫네요, 좀 낫네요, 좀 괜찮아. 오,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최선이었던 거죠? 베스트였어, 어쩔 수 없어. 네, 베스트였다. 머리가 걸리니까. 좋습니다, 선배님. 그럼 라이. 아이고. 됐지? 너무 잘. 어, 됐어. 딱.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게. 아유. 자, 가시죠. 이제 됐지, 이제? 아니, 하나만 더. 어디가 있어? 하나만 더, 하나만 뭘 하나 더 해. 잠깐 하나만 더. 야, 돈을 줘야 되고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기 언제 또 와? 언제 또 와? 아, 언제 또 와? 자. 아, 이번엔 또 일회용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일자로, 일자로. 오케이, 됐어. 오케이. 어. 가. 선배님 같이 찍어요. 아, 안 찍을래. 에이, 한 번만, 한 번만. 아, 나 너무, 너무 더워. 하나, 둘. 또 찍자고 다 찍어주세요, 우리 선배님. 자. 오케이. 스파트로 꼭 가야 되겠니? 그럼요. 뽕을 제가 뽕을. 또 언제 선배님이랑 오겠어요. 저 선배님한테 사진 찍고 그거는, 싶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아. 왜냐면 내 건강이 허락하는 아, 아내 너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어. 아, 이제 조금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야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네. 너무, 아, 너무 예쁘겠다. 밤에 찍어야 더 예쁘구나. 맞아요, 맞아요. 저기는 야경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오. 어머. 아, 너무 가고 싶다. 나도요. 오. 야, 근데 우리만 그러지? 여기 저 충칭 분들은 전혀 덥다거나 뭐 부채질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없네. 바로 앞에 부채질하고 계세요. 아, 아, 그래, 아, 있네요. 그래, 아, 있네요. 많이 덥가 보네요. 어머님이 많이. 충칭 분들도 어.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아, 뭐, 그러네, 그러네요. 덥긴 예. 하신 것 같아요. 아. 눈 아래서도 땀이 나네. 눈 아래서도 땀이 나요. 그러니까 안구에 습기 찬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예. 이게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그 습함이 있으니까 뭔지 알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아까 한국 스타라고 알아보신 분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국 스타라고 알아보신 그분 때문에 힘을 내고 있어요. 거의 한 천 명 중에 한두 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를. 진짜 1,000명 중에 0.2% 예. 저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통계를 냈어요. 국내 최초예요. 아, 이제 저를 알아볼 분이 한 1,000명 지나갔거든요. 아, 두 분 나와야 되는데. 아, 한국 스타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없네요. 예. 와, 사람 봐봐.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먹으면서 가. 야, 국수 먹는 거 저거는 고급 기술인데. 대단하다. 네, 쟤 좀 봐. 뭐가요? 밥 먹으면서 가잖아. 진짜 밥 대단하다. 밥이 들어가 지금? 익숙한 거다. 익숙하신 거죠. 야,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어, 알아봤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인가 보다. 스타. 한국인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알아봤습니다. 역시 한국 스타. 아, 중국 사람이에요? 좋아, 네. 좋아, 알아요? 와! 아, 최혜씨, 맞죠? 맞죠? 이게 저입니다. 최혜씨,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최혜씨. 어? 어? 아, 중국 분이에요? 어, 지금 몰린다, 몰려. 어.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한국 스타!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쉐. 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제 봄물 터졌습니다. 이제. 주변 수렁거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예. 너무 더웠던 것들이 아, 다 잊혀지면서. 선배님, 텐션이 올라가신다. 예, 예. 팬들이 아는 다르다. 텐션이 막 올라가요. 역시 시청자 바라기야. 아, 이제야 아, 박명수가 인기가 있다는 것을 0.2%에서 0.4%로 늘었습니다, 지금. 예. 천에 네 분 알아본다. 천에 네 분. 충칭 인구의 0.4%는
박명수는 알아본다. 안다. 충칭 시민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재방문 시에 더 많은 환영. 재방문 시에.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포토스팟이에요. 와, 대박.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꼭 가셔야 될 곳. 포토스팟에 가시면. 너무 저기 너무 생각했어. 아름답죠. 와, 여기가 너무 이게 진짜 포토의 보관이에요. 와.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알고 오셔야 됩니다. 예. 인파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난리야. 이때 진짜. 이게 사진을 보자. 이거 잘한다. 이거 100% 잘한다. 잘 찍었어. 사람도 잘한다. 너 다시는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 마라. 오늘 잘 찍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쪽에 기대봐. 여기. 그렇게 하고 그렇지. 진짜 따뜻해, 명수 선배. 여기가 양지강이 강폭이 넓어서 멋있어. 아, 맞아, 맞아. 좋지가 않아. 강폭이 넓어. 기가 막혀. 와. 아, 우 선배 진짜 잘해. 진짜 잘 찍어. 너무 예뻐. 아, I love it. 한번 보자. 나왔다.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귀엽게 나왔죠. 아,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흘렸네. You have to be my picture manager. 야, 나 이거 봐. Picture manager! Picture manager! 와, 너무 예뻐. 잘했지? 선배님, 진짜 남자친구보다 나아요. 이거 좋죠? 네.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 이것만. 폴라로이드 예스. 이야. 멋있다.